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은 고객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우리은행의 시스템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이번 무단 변경 사태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결국은 고객 인증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이 원인이었다고요? 네, 사용자가 비밀번호로 등록할 때 고객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허점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비밀번호 무단 변경 시도를 처음으로 확인한 게 지난 2018년 7월이었습니다. 고객이 계좌를 새로 가입할 때 받는 임시 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1년 넘게 놔두면 비활성화 고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임시 비밀번호는 고객이 요청하거나 또 위임해서 영업점 직원이 수임번호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은행은 이제 무단 변경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 이후에야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무단 변경 사건이 처음으로 확인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고객이 임시 비밀번호를 등록할 때 ARS와 같은 추가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2018년 8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서야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을 하면서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뭐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금융당국은 제재에 들어갑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3월 또 늦어도 4월 정도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관련 직원들뿐만 아니라 은행도 제재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DLF로 이미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이 또다시 기관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